자, 일단 뭐 중대 발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뭐 진짜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의 마지막 끝을 그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어서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생일이 2월 23일이에요. 내년 2월 23일에 제가 이제 앨범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항상 뭐 많아야 두 곡, 세 곡 거의 다 이제 싱글로 이제 한 곡씩 내고 하다가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앨범을 못 낸 이유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이제 곡을 내기가 좀 이제 살짝 좀 무서운 거예요. 이 곡을 내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솔직히 이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노래를 낼 때마다 이제 무관심이 좀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못 내고 혼자 만들기만 하는 거지. 약간 옛날로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혼자 음악 만들 때 내 음악 들려주기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고 어디 올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 듣고 다녔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지금 한 10곡? 12곡? 이 정도 만들어놨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암울해도 제작을 할 때 이제 뮤직비디오도 좀 만들고 싶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이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 펀딩을 해서 앨범을 내기로 했습니다. 와디즈에서 펀딩을 이제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은 아니지. 알림 설정만 가능한데 11월 27일 토요일에 시작하고 이제 대표적인 리워드로 보자면은 CD, 실물 CD, 그리고 폴라로이드, 뭐 한정판 후드티, 그리고 공연 티켓. 전 이게 뭐 제일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공연 티켓. 제가 앨범 발매가 2월 23일인데 공연은 2월 22일이에요. 이제 애프터 파티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좀 작은 파티 룸 빌려가지고 같이 술 먹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와디즈에 들어가셔서 에드머를 검색하시고 알림 설정을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벌레들도 죽기 전에 이제 발버둥 치고 하는데 인간인 저도 뭐 발버둥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림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뭐 펀딩 안 하더라도 알림 신청이라도 해주시면은 펀딩은 좀 남았어요. 11월 27일에 열려요. 27일 오후 5시 30분. 오, 부르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ll just hold on for dear life. Flying to a star on a spaceship. Gotta move fast, gotta make it. Whatever it takes to get to you. Trying to figure this out. No lights, less sound. I've been making friends with the feeling of doubt. Set the mood for you. Come with me. You can follow me. I'll show you the view. Then here's where we started. I'm with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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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I'm with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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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그래 내 생 달이 진해질 때까지 노래 불러 우리에게 도화지는 필요 없죠. 시원하게 날려버려 오늘 sky. 난 열심히 또 달려 그럼 레드를 추가. 넌 다운되면 blue. 그럼 나랑 함께 보라색을. 그래 내 색깔이 진해질 때까지 우리 매일같이 복잡하지 생각이. 이런 날 꺼내봐 우리 안에 숨바꼭질하지.